대한민국에는 두 명의 유나가 존재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유나, 있지의 유나가 있습니다. 유나들의 공통점은 그룹에서 막내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비슷한 연예인 중에서는 소녀시대의 유나, 사건의 지평선으로 재떡상한 유나가 있습니다. 유나의 본명은 신유나인데요. 멤버가 아닌 같은 맞아. 성을 지닌 연예인 중에서는 신지가 맞아. 있으며 농신그룹 초대 회장의 이름은 신춘호. 하지마 이 개새끼야! 유나는 초등학생 때 플로어볼 선수였으며 팀의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시 대회나 도 대회에 참가해 두 번 우승했던 기록이 있고 경기도 대표로 전국 대회까지 나갔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팀이 아닌 개인상으로는 국회의원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플로어볼은 아이스하키를 마룻바닥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유나는 친언니를 따라 B2B 공연을 보러 갔다가 캐스팅이 됐다고 합니다. 관객석에서 관람을 하던 중 JYP 관계자가 다가와 전화번호를 물었고 추후 연락을 드릴 테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말했다고 하며 유나는 이후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정식 2차 오디션을 거쳐 JYP 연습생이 되었다고 하죠. JYP 2차 오디션 당시 아이돌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서 춤, 노래 둘 다 해보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을 한 걸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는 먼 이야기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며 실력도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춤은 거의 율동추는 느낌이었다고 하며 프리스타일 춤을 시켰을 때 리듬에 맞춰 손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에일리의 저녁하늘 앞부분만 불렀다고 하죠. 하지만 유나는 JYP 오디션에 합격을 했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JYP 안목 진짜 좋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JYP 1차 오디션 때 생활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하여 어머니랑 같이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발급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생활 기록부에는 운동을 잘했고 친구들한테 배려 깊은 아이였다, 자기조장이 강한 아이였고 신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어머님이 매우 만족해하셨다고 합니다. 이째의 곡 스니커즈에는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니커즈 무대를 했을 당시 날씨는 겨울이었다고 하며 춥다 보니 콧물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안무가 너무 과격하다 보니 콧물이 날아간 적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채령은 무대 내내 웃고 있다 보니까 이가 말라서 윗입술에 이가 붙어 있었다고 하며 예진은 꽃가루가 치아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나의 매력 중 하나는 골반인데요. 너무 예쁜 골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골반에 뽕 넣은 거 아니냐 라는 논란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곡을 무대를 커버하여 골반 뽕 논란을 종결시켰는데요. 볼레로 셔츠와 로우라이즈 데님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허리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잘 소화시켜 명품 골반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유나의 유곡을 무대로 본 한 네티즌은 로우라이즈가 제일 잘 어울리는 여자 아이돌 1위 퀸카 그 잡채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유나는 03년생으로 2022년 기준 20살입니다. 아이브 유진과 동갑이며 둘은 대기실에서 만나 나이가 같아 금방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친해진 이후 둘은 사석에서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으며 밥은 유나가 사고 커피는 유진이 샀다고 합니다. 참고로 둘의 공통점은 가운데 이름이 유자이며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둘 다 수능을 포기하고 본업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입니다. 유나는 미국 영화 퓰러사이트 TC 캔들러에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00인 중에서 68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으로 54위는 태연, 51위는 아이린, 24위는 솔라, 19위는 제니였습니다. 유나의 키는 170cm로 키가 큰 편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안정감이 있어 긴장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걸을 때도 모델처럼 걷는다고 하며 심지어 붕어빵을 사올 때도 모델처럼 걷는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 골목에서 핑크색 펄을 입고 되게 당당하게 걸었다고 하죠. 왜 핑크색 펄을 입고 시장을 갔냐 라는 질문에 그 당시 금발이었는데 핑크색이 가장 잘 어울렸다, 그리고 그게 쌩얼이 더 예뻐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깡마른 몸매가 공개되면서 많은 팬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독 팬미팅 무대에서 크롭 티셔츠를 입은 채 공연을 선보이는 유나의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당시 유나의 배는 갈비뼈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너무 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다, 이제 20살인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마를 필요가 있나 라며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유나는 혼밥 레벨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혼밥 레벨 상위권에 있는 고깃집에서 고기를 2인분을 혼자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매우 서러운 날이었다고 하며 연습이 다 끝나고 몸이 너무 아파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숙소로 들어가 있었다고 하며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코끝으로 고기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고 하며 그 상태로 들어가 고기를 2인분 먹고 기분을 풀었다고 하죠. 유나는 어렸을 때 아이돌에 관심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꿈은 아나운서 또는 개그우먼이었다고 하며 9시 뉴스 진행이나 생생정보 같은 프로그램에서 맛집 소개를 담당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유나는 2019년 2월 12일에 잇지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나이는 17살이었으며 한림예고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생 생활은 15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많다고 하며 데뷔 초에는 모르는 게 정말 많아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죠.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또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하며 경험이 없고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되게 본인을 가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방금 어떤 감정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았다고 하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본인이 공감해줘야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그거 힘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다 그래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못했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애매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많이 공감되는 것 같다, 특히나 어린 시절에 시작한 거라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